서영원의 주력 종목 이데일리온 서영원 전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, 전문가님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의 주력 종목 공개해 주시죠. 네,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은요. 첫 번째로는 텔레칩스라는 종목을 좀 보고 있고요. 두 번째는 안암전자, 세 번째는 대한유팜,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선인시스템 좀 보고 있습니다. 네, 이네 가지 종목 가운데 오늘 포인트로 잡고 있는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? 네, 우선 첫 번째로는 텔레칩스를 좀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텔레칩스는 모바일 수신칩과 통신 모듈을 개발을 하는 업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. 최근 좀 뉴스가 있습니다. SK온이 반도체 개발사인 오토실리콘과 함께 전장 반도체 사업의 개발의 사업에 진행한다라는 소식들이 좀 전해졌는데요. 오토실리콘은 텔레칩스의 자회사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. 그걸로 인해서 상당히 좀 최근에 주가가 좀 상승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,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. 그렇지만 실적 또한 좀 건조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. 2021년의 흐름들을 살펴보면은 영업이익이 81억으로 좀 전환되면서 흑자 전환까지도 이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. 특히 작년에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공급에 대한 부분들이 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실적 개선세가 좀 뚜렷해졌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신규 사업에 대한 부분들과 전장 사업 부분의 반도체 공급에 대한 기대감이 유입된다라면 추가적인 상승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. 두 번째 종목으로는 선인 시스템 좀 보고 있습니다. 선인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5G 장비주로 잘 알려져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요. 통신 중계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최근 들어선 자동차, 전기 자동차에 들어가는 알루미늄 부품에 대한 부분들을 양산하기 시작하면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좀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특히나 작년 실적들을 살펴보면 2020년 대비 매출액이 거의 두배 성장을 했고 영업이익 역시 한 9배 정도 성장을 하면서 580억의 영업이익을 좀 기록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. 이번에 또 이슈는요, 100% 무상증자까지도 좀 발표를 하면서 외국인들의 수급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유입되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사실 5G 장비주로서는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들을 좀 보였습니다만 전기 자동차 부품과 관련돼서 모멘텀이 좀 이루어지고 있고 실적 또한 상당히 좀큰 폭의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. 2022년 컨센서스 역시 뭐 추가적으로 성장 기대감이 좀 놓여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정 시 눌림목 자리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